자, 이번 조는 놀 줄 아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자, 줄 좀 탄다는 동덕여대 대학원 이동현, 한양대 대학원 지유진 나오세요. 이야. 와, 뭐야 뭐야. 줄이 오, 마이클 잭슨 느낌 나시는데? 오. 우와. 한복이야. 동서양을 좋아하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가야금병창 전공 지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제 전공이 원래 가야금병창 전공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25현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와, 훨씬 어려운 거잖아요. 치면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대표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대표입니다. 응? 어? 응? 어때?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실용음악과 3차 재학 중인 이동현입니다. 그래, 내가 아까 이상하다고 수염 자국이. 수염 자국 못 봤어. 원래 가능한 건가요? 여대 대학원. 예, 대학원은 남자도 아, 그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아니, 의상 컨셉이 확실하시거든요. 오늘 어떤 네. 무대를 선보이실지 좀 힌트를 주신다면? 약간 카우보이 느낌을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무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불살라버리는 무대입니다. 자, 그러면 카우보이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입니다. 갔다 올게요. 처음부터 궁금했어. 진짜 잘해. 대학 가요자라고 대학교 교수님이 나온 수준. 그러니까. 나도 잘 치지 않네.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내 마음을 날려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불이 춤춘다. 불놀이여 꼬마 불꽃 속에 꼬리를 물고 동그라미 그려 너의 꿈을 띄워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불이 춤춘다. 불놀이에
와우. 나보다 기타 잘 치시는데 어떡하지 망했다. 저 기타 진짜 잘 쳐요 지금. 절도가 있어. 본인 색깔이 있네. 와 뭐야 준비. 오. 전공반. 어, 아 구학과네. 잘할 것 같아. 해금도 소리 너무 기대된다. 나 해금 소리 너무 좋아. 가야금하고 판소리는 다들 흔히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야금 병창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25년 하면서 노래하는 건 잘 없는 경우기도 하고 많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퀄리티 무대를 그러니까. 그냥 봐도 되나? 보다가 못 놀 뻔했네. 와 너무 잘한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냥 그 압도될 것 같아 우리가. 자 심사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 노련하시네요. 톤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성대를 긁어서 내는 소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기타 플레이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애드립 하는 것도 제스처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그 프로의 냄새가 났습니다. 네, 정말 무대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유진님 야 병창을 이렇게 또 그 25년 가야금이 사실은
좀 서양화된 가야금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시는 거하고 그 느낌들이 아주 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그 화음을 가야금으로 또 연주하시니까 아주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참 이 국악 발성이라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머리에서부터 확 혈이 뚫리는 이 공간을 지배하는 소리잖아요. 저는 이런 발성을 하실 줄 아는 분이 락이든 발라드든 뭐 유진님의 앞으로의 무대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현님은 사실 전 세계 여대생 중에 가장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수염도 제일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또 불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지유진님도 분명히 원곡자 안예은 양이 굉장히 고마워할 만한 무대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화려한 기타 연주 그리고 아주 독보적인 음색으로 호평을 이끌어냈던 6줄의 이동현. 2라운드건 파이널이건 제가 끝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량 가야금이죠. 25현 가야금으로 국악의 아름다움 아주 섬세하게 선보이신 지유진. 저희 무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분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오, 모든 분들이 눌렀고요. 우리 이동현 씨는 김이나 씨의 선택만 못 받았을 뿐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두 분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